자, 우리 후보 선수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아, 말 좀 심하시네요.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러면 슈퍼 서브들.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 김원민 선수 오늘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갔는데 네. 어떠셨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부산 선수들이 못 뛰더라고. 재밌게 정말 재밌게. 야, 주은지 어디 가냐? 아, 인사하러 가야지. 우리 멀리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멀리까지 개막전인데도 부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개막전 승리를 했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준비 잘해서 부참으로서 더 잘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에 복귀했는데 축하하고 부산 없이 현재랑 같이 팀 잘 이끌어서 현재 주장 잘 목표를 해서 더 좋은, 더 완성된 팀으로 만들어서 또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 명단으로 빠졌다고 밑밥을 깔던데 생각보다 실력이 없어서 생각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또 교체로 들어가서 몸 컨디션이 어땠던 건가요? 구단 직원한테도 잘 안 알려주던데. 실력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잘해서 이게 후보 명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가서 발목을 이제 왼쪽도 다치고 오른쪽도 다쳐서 좀 쉬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더 열심히 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먼저 나가는 게 먼저고 제가 또 실력이 부족해서 후보 선수이기 때문에 또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잘 해놔서 재밌게 골 차다 왔어요. 부산 되게 오랜만에 이긴 거란 말이에요. 어? 3년 만인가? 개막전? 아니 부산을. 부산을 이긴 게 되게 오랜 16년에 이기고 처음 이긴 걸걸? 내가 알기로? 그래? 되게 오랜만에 이겼어요. 부산을 잡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부산 현재가 미디어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게 해준 데 정말 깜짝 놀라게 해가 내가 1부 리그 2부 리그 지금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깜짝 놀라게 해주지 않았나. 우리 주현재 선수 거의 1년 만에 지금 복귀한 거란 말이에요. 울었대요. 울었대. 울었다고요? 울었대요. 일찍 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와. 소감이 어떠셨어요? 다시 그라운드를 밟고 네, 선수들이 소감이. 먼저 들어간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제가 복귀 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것 같아요.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멀리까지 여기 팬들 아 직접 해라.